국민인 당권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급기야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번 의혹은 지난 6일 이전 최고위원이 당원 명부는 선거 기간 중 후보 캠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단 하나의 문자도 아직 보내지 않았는데 당원 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 유출돼 이준석 비방 문자를 보내는데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라며 이 전 최고위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문자 메시지와 중진 후보 반일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 문자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제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캠프가 아닌 개인이 이런 상대 후보 비방 문자를 당원 명부로 보낸 게 사실이라면 3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인데요. 후보는 확인되는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고 촉구했는데 이 같은 비판에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마치 다른 후보가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. 변화와 소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낡은 정치 라고 이 전 최고위원을 비난했습니다.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추가로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 중 당원 명부는 후보 측에게 밖에 제공이 안 된 상황에서 당원 명부에다 대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전체 문자를 썼다면 후보가 유출한 거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저는 어떤 후보 측에서 유출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나 후보만 발끈하는 게 의아하다. 저는 당원 명부 유출 사태에 대해 선관위 측이 엄정 조사를 의뢰했을 뿐 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어떻게 당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캠프에서 보수 단체 측에다 넘길 수 있나 해킹이나 유출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유출이 확실하다고 보고 이건 윤리위에 가야 할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사안 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한편 이 후보 측 손명령 대리인은 지난 6일 황우여 국민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부 불순 세력들이 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 살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. 전파 발신자의 문자 살포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.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